이 화면 출력 부분을 볼 텐데요. 일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LCD는 HDMI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HDMI 연결하기 위해서는 RGB에서 HDMI 형식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최대한 이제 작은 크기를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네오지오 뭐 물론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버전으로 나왔던 컨버터가 있습니다. 하이퍼킨이라고 있는데 이 컨버터를 한번 활용을 해서 개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컨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한쪽에는 네오지오 형식으로 접속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HDMI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4:3, 16:9로 전환이 되는데 아마도 풀스크린이 되고 양쪽이 잘리는 형식으로 변환이 될것 같습니다. 분해를 해서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 보죠. 일단 간단하게 구조를 보자면 방열판이 있고요. 그리고 라인 하나가 설계상이 끊어졌을까요? 이렇게 점프된 케이블이 하나 있네요. 점프된 케이블 있고 내부를 보게 되면 뭐 연결하기는 쉽게 기판에 표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음성 쪽뭐 왼쪽 오른쪽이 있고요. 그리고 RGB 신호 그리고 싱크 신호가 이렇게 입력을 받는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뭐 출력 부분은 HDMI 출력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표시는 없고 이쪽으로 이제 RGBS 영상 쪽을 한번 기판에 연결한 뒤 제대로 HDMI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RGB 쪽은 여기 표시가 된 대로 RGB, 그라운드, 그리고 싱크 쪽을 연결해 줄 테고요. 전원 부분은 여기 콘덴서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네오지오에 사용될 액정은 아무래도 작은 것보단 큰게 좋으니까 이제 5인치 액정을 사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 5인치 액정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한번 개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원부를 한번 보자면 자 전원을 보게 되자면 12V가 올라오게 되겠고 아마도 이 부분은 12V가 되겠죠. 이제 이 레귤레이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LCD 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구조가 되겠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나오는 전압 5V이기 때문에 이 레귤레이터에서 아마 5V로 한번 1차적으로 다운이 될것 같습니다. 다운이 되는 전압은 아무래도 이둘 중에 하나겠죠. 이 콘덴서로 나가게 되는데 5V로 개조를 하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이 콘덴서들의 전압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레귤레이터에서 어디 쪽에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도 이 보드 사용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전압이 어디서 5V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기를 한번 찍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라운드와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에 12V일 것 같고요. 12V가 출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콘덴서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8 정도고요. 5V가 나오고 있네요. 개조에 사용되는 전압은 5V이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부분을
5V를 연결해주면 아마도 이 보드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3.3이 나오게 되는데, 개조를 할 때에는 5V라든지 3.3V 개조를 많이 하는데요. 둘 중에 전압을 입력했을 때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런 12V에 사용된 콘덴서들은 제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커넥터들 그리고 이제 전원 부분을 제거를 한뒤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D 드라이버 보드 쪽에는 이렇게 HDMI 커넥터가 있었죠.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납땜으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핀 피치가 매우 좁기 때문에 납땜을 할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납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HDMI 커넥터 그대로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VS 쪽으로 전원 5V가 연결된 상태이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전원을 넣었습니다. 일단 네오지오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RGB에서 이제 컨버터를 통해서 HDMI 입력으로 LCD에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컨트롤러 제작이 되겠는데요. 준비된 모듈은 이제 ESP32라는 이제 아두이노 같은 모듈인데, 예전에 PSP를 제작을 했을 때 무선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할때좀더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MVS 같은 경우에는 이 카트리지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계속 이제 휴대용으로서 들고 게임을 한다는 건좀 피로가 쌓일 수도 있어서, 본체는 이제 화면을 볼수 있도록 거치를 하게 한뒤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활용을 해서 좀더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되는 휴대용 이제 네오지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컨트롤러를 대응하도록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VS랑 통신하게 될 이제 ESP32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V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풀업 저항이 달려 있고요. 어레이 저항이 있는데 자, 이 어레이 저항에서 5V 신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두이노 같은 경우 3.3V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오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레이 저항을 제거를 하고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레이 저항을 제거를 하고 각 핀에 해당되는 부분을 잔마 커넥터 부분이 아니라 저항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컨트롤러 연결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잔마초로 직접 연결한 것은 아니라 어레이 저항 쪽에서 출력되는 부분을 연결하였는데요. 표시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이제 이 부분이 비어있는 구멍 쪽이 잔마 쪽이랑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납땜으로 이렇게 아두이노와 연결된 부분은 이제 어레이 저항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MVS가 입력을 받아들인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이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EP 쪽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일단 5V로 전부 다 통일해서 입력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의 3.3V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두이노 쪽에 MVS 연결되어 있고 무선으로 별도의 임시 컨트롤러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전원을 넣고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도 한번 넣어볼까요? 코인은 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네, 시작도 되는 것 같고요. 움직임도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버튼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5V로 컨버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두이노의 3.3V 하이 신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선 컨트롤러는 문제 없이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지오 게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격투 게임이 많은 특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탈 슬러그 같은 그런 게임 경우에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즐기는 게좀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ESP32의 핀 수를 계산을 했을 때 EP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게임기라고 해서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인 플레이, 그리고 둘이서 즐길 경우에 2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무선 컨트롤러를 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이제 ESP32와 연결해서 2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 쪽 무선 아두이노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 간단하게 일단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네오지오 단다 쪽으로 임시로 연결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P2 프로그래밍이 끝났고 배선도 현재 연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무선으로서 1P, 2P가 연결된
상태이고요. 전원을 넣고 한번 조작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한번 넣어볼까요? 코인은 문제가 없고 EP 쪽에서도 코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스타트를 해보고 EP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이 됐네요. 조작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었고, 일단은 1P 쪽도 문제가 없고요. 버튼도 잘 눌러지고 있고, EP 쪽 조작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으로 이제 무선 컨트롤러로 두 명이서 즐길 수 있도록 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렇게 화면 출력과 그리고 무선 2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조가 되었고요. 3부에서는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진행해 볼 텐데, 아무래도 케이스의 디자인이라든지 좀 다른 여타 게임기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작이 완료가 되는 즉시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